보를 갔는데요. 제목이 대성 미생물 후속주를 잡아라. 대성 미생물 후속주를 잡아라. 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먼저 보고 갈까요? 네. 대성 미생물이 어떻게 됐나요? 어휴, 이거 어떡해요? 저는 뭐 모릅니다. 유료원은 이날 샀으니까 그냥 이날 샀더니 상한가 갔다 내려오더니 오늘 또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부실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종목 사서 우린 보유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매수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곡다리님 어서 오세요.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우리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지난번에도 진양산업에서 142% 수익 났죠. 근데 얘가 또 오늘 자그마치 이틀 동안 30% 나고 또 22% 났으니까 52% 났죠. 예, 뭐 이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창업보다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전제 조건은 역시 창업만큼 시간과 노력이 없는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시장에 들어오면 공짜 심리가 빠르고 공짜 점심을 얻어먹으려고 사실은 시간과 노력 없이 그냥 가져가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너 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회원들을 만나보고 또 채팅창을 해봤지만 투자보다 공부를 먼저 한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사람만, 아, 두 번째구나.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에서 만난 사람하고 딱 두 번입니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네, 영감님도 어서오세요.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질문만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투자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건 공부하느라 책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울트라님도 어서오세요.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오신 분이 아마 그런 분이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오셨나요? 오늘은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네,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 분을 딱 두 번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시간과 노력 없이 공짜 심리로 먼저 투자부터 하려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특성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을 잠깐 보고요. 또 코스피 지수가 뭐 미국 경기 호조, 그 다음에 대장 삼성전자의 영업 전망치가 상향하면서 주가가 아침에 조정하다가 미국인이 막판에 매수가다면서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투시는 네, 30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조금 매수가담했습니다. 안타깝죠. 아마 그만큼 이제 환매가 좀 주춤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내와 결실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의료정밀이 급등했고 의약품, 화학, 전기전자, 종이목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앤드류카님도 어서 오시고요. 더다가 이제 전기차 테슬라의 수혜주가 과연 뭘 것이라는 것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는 대기업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상호출자 규제, 금지, 내부거래, 기업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테슬라의 효과가 우리는 대성미생물의 상한가보다 더 무섭게 수익을 줬습니다. 이건 겨우 50%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요. 사마콘덴서는 어떻게 됐죠? 네. 오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유료원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유료방송에 와서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개미치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서 이거 다 저기 어떤 전문가가 팔라고 그러는데, 아, 우리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제 생각은 안 팝니다.
비싼 사람이 어서 오세요. 안 팝니다. 이미 100% 수익 났는데요. 뭘 신경 씁니까? 그냥 들고 가시죠.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수익이 117%로 올라갔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100%가 또 넘어가는 게 또 있죠. 네. 안 팔았어요. 우리 위로 다 들고 있습니다. 조광, ILI가 역시 또 뻥 날라갔습니다. 세 번을 샀습니다. 유리원들은 한 80% 90% 났을 거예요. 안 팔았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죠? 또 뭐 샀나요? 예. 네. 우리 유리 회원들 뭐라 그러냐면 조금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정원님 지금 이건 뭔 일이래요? 저도 모릅니다. 연초에 저보고 어느 분이 아니 전문가님 도대체가 코스닥이 언제 가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연초에는 코스닥이 가주지 않겠어요? 과거에 보면 연초 장이 원래 코스닥 장인데 올해는 두 번을 폭락을 했지만 1월달은 폭락을 안 하고 코스닥은 2월달에 폭락했습니다. 그죠? 볼까요? 네. 1월달에 담들이 코스피는 빠지는데 코스닥은 안 빠졌습니다. 그죠? 언제 빠졌어요? 아, 12월달에 빠지고 여기서 빠져버렸죠. 2월달에 그냥 폭락. 여기도 폭락. 아, 8월달에 17일날 제가 방송하는데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유리원 가입한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안 빠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1년 가입해놓고 저야 두 번 듣고 저를 선택했다고 저는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수영장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시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종목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뭔 종목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아직은 공개하기가 그렇죠? 네. 지난번에 공개했던 종목 또 보면 오늘 뭐요? 예. 이런 종목이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죠? 예. 이 어렵게 어려운데 오늘도 또 신고 깔려고 갔습니다. 신고 까내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유리원들이 조금 겁이 납니다.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대성미생물이 상한가 날라가질 않나? 예? 오늘 그냥 13% 올라간 게 다섯 종목인가 몇 종목이 네 종목에 다섯 종목이에요. 상한가 간 거 빼고도 그냥 십몇 프로씩 뻥뻥 날라가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신고가 내고 막 정신없이 날라가니까 78수님 오시지 얼마 안 됐는데 정신이 없죠? 무섭습니다 저도. 자 중요한 건 테마주 믿고 좋아하면 한강 간다고 화채님 그랬는데요. 이번에 면세점 테마주 믿고 투자했다가 상패돼서 투자자들이 멘붕에 걸렸다고 MJP 자, 제발 좀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테마주가 무슨 뭐 중국에서 무슨 뭐 면세점을 헌대네 어쩌네 면세점을 한다고 프라이드가 어쩌네 어렵고 하텍도 맛이 갔지 뭐? M 뭐예요? MJ 어떻게요? 정지당하고 MJB 테마주가 뭐 날라간다고요? 이 기업만 이렇게 봤으면 이 사람이 기업만 이렇게 들여봤다 봤으면 시뻘건 것만 안 잡았어도 되는데 그는 뭐 차트가 무식갱인지 중국에 무슨 면세점이 뭔 일인지 거기다 대고 몰빵하고 있다가 왕창 얻어 터지고 나면 아 정지돼서 돈이 안 날라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걸 어떻게요? 룸투코리아
돈도 없으면서 맨 이상한 짓만 한 겁니다. 롱투코리아. 여기다 또 상한가 날라간다고 쫓아가서 크으, 뭐 상상상상상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 쭉 따라가지. 우리는 이런 거 안 삽니다.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구경만. 대박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걸 왜 사요? 걱정되는 종목을 안 사요. 그거 안 사니까 어떻게 되죠?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걱정을 안 하니까. 이건 걱정하는 종목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롱투코리아 너 돈 버냐? 한번 보자고요. 돈을 버는지. 아이고 너도 시뻘거냐? 아유 얘도 장난 많이 했겠다. 그죠? CW발행 BW하고 감자, 증자 아주 쇼를 많이 했겠다. 이런 기업 안 삽니다. 그래도 날라가요. 참 재밌어요. 그럼 또 있어요. 참 개인 투자자들이 뭐 현진 소재 아휴 다 정지돼갖고 이걸 어떡하냐. 정말 저도 걱정이 돼요. 애도 뭐냐 정지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네. 네 청가람님 어서오세요. 이런 종목 사지 말라고 제가 이거 뭘 어디로 갔어. 이런 종목 사지 말라고 제발 그래도 그냥 시뻘건 거에 무슨 차트가 간대나 어땠대나 나는 모릅니다. 이런 종목을 나는 친구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은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른이 뭐요? 우리 방송에 이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은퇴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미를 죽이는 종목으로다가 무슨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정석 투자를 가르쳐야 그 사람이 손실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정석인 종목을 샀는데도 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종목을 사서 돈을 벌어주겠다고 제가 한다 그러면 진짜로 잘못된 전문가입니다. 네, 붕붕카님 어서 오세요. 오늘 붕붕 날아갔는데 어떠나요? 코스닥이 붕붕 날아가던데요. 상한가도 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실한 종목인가요? 한번 볼까요? 대성미생물. 아니 뭐 이렇게 상한가가 날아갔는데 얘가 부실 종목인가 한번 얼굴에 치부책이나 한번 들여다보자. 너 치부책은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건 뭔 일이야. 돈을 계속 잘 벌고 있었잖아.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 눈을 안 쳐다봤지? 매출액이 216억, 253억, 310억, 영업이익이 13억, 24억, 53억 계속 늘고 있었네. 아이고 이쁜 놈. 그래서 그냥 맞짱 떠라. 우리는 좋은 종목이다. 그냥 맞짱 떠라 여기 21일 날. 아 그랬더니 얘가 그냥 뻥뻥 날아가면서 어이 무섭게 나니까 우리는 뭐 어떡해요. 좋은 종목이래. 그냥 사. 그랬더니 야, 알겠습니다. 그냥 샀습니다. 그랬더니 휙 날아가면서 아주 그냥 아니 뭐 여기저기서 그냥 안 보여줬어. 지난번에 보여줬었나 모르겠어요. 의료 정류주 보여줬나? 아, 내가 이걸 보여줬나 안 보여줬는데 아니 이거 이런 걸 보여줘도 괜찮은 건가 몰라요. 이거 있어요? 어우, 영어 뻥 날라가가지고, 지금 오늘, 얘 뭐, 의료 정밀주가 급등했다는데, 그냥 펑펑 날라가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유료는 몇 번을 샀는지 몰라요. 계속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고 그냥 계속 샀어요. 이게 뻥 날라가면서, 아, 간다. 응, 그죠. 자, 그래, 무료 종목 한번 볼게요. 무료 종목 어떻게, SM 뭐 잘못했나요? 잘 가네요. SM 야금야금 올라가네. 오늘 보험주들이 조정했죠. 동부화재 신고가 내고 조정했대요. 그죠? 예, 동부화재 신고가 내고 조정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테슬라가 뭔 일 벌어졌대. 테슬라가 그러니까 LG전자 뭐 우선주가 또 날라간대. 또 날라가 강력하게 날라가. 아, 여기서 지난번에 사고라 그러니까 샀나요? 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사봤나요? 샀으면 좋은데
안 샀죠, 또. 참. 아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안 사는데. 그죠? 가르쳐줘도 안 사요. 그러니까 참 걱정돼요. 말을 가르쳐줘도 말도 안 듣고, 예? 좋은 종목을 줘서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줘도 안 사고 그러면 수익 날 수가 없죠. 좋은 종목은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차트만 보고 기업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기업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어디 귓구멍에 좋은 소식 들었으면 이런 걸 그냥 플렉스컴을 갖다 그냥 아 그냥 얼마요? 에 이거 끝내주는 종목이야. 저기 그 게시판에 가니까 막 끝내줘. 그래가지고 나 1억 3천 갖다 집어넣더니 아휴 상장 폐지 난 어떡하냐. 남의 돈이라도 안 빌렸으면 괜찮죠. 그쵸. 쬐끔 샀대요. 앤드류카네기 쬐끔. 무섭습니까? 자 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황은 뭐 이렇게 됐고요. 그죠? 코스닥 올라가고 뭐 주식 투자가 겁나는 이유. 그죠? 앤드류 카네기 쬐끔 샀대잖아요. 무섭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매수하기가 겁나요. 아, 전문가님 그거 무서운 거 아닌가요? 뭐가 무서워요? 주식 격언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무진장 많이 올랐나요? 100% 올랐나요? 기업의 가치가 비싼가요? 얼마나 올랐죠? 시가총액이 얼마나 갔죠? 한미 사이언스는 20배가 넘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을 까먹을 것 같아서 팔고 내려간 종목은 금방 반등할 것 같아서 뭐죠? 물타기를 해서 에? 금방 반등할 거니까 물타기하는 바보 투자자입니다. 차라리 정말 바보 투자자는 올라가는 종목의 주가를 보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큰 수익을 낸 종목을 무조건 장기보로 보유로 수익 뭐죠? 수익을 다 반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 유료는 참는 거 하는 것만큼은 제가 끝내줍니다. 진짜 우리 유료는 그래요. 수익을 반, 다 반납해도 안 팔았어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참는 거 하는 것만큼 자신 있는데. 아,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종잣돈을 마련해 가이니까. 참는 거 하는 것만큼 자신 있는데, 참, 전문가를 다섯 번째, 제가 다섯 번째랍니다. 다섯 번째를 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 안 가르쳐줍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종목만 얻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뭔 일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와우 금나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분부대로님. 그랬더니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공부한 지 오래됐지만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모르죠. 그죠? 저는 모를 뿐입니다. 왜요? 전 제 스타일로 그냥 강의를 했을 뿐이니까 다른 전문가가 어떻게 강의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 쪽집게 도사 이런 데나 한 1개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만 나하고 안 맞는다 싶어서 일찍 접어버렸죠. 벌써 몇 년 전이죠. 오래됐습니다. 한 7년 전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회사를 퇴직한 뒤 돈을 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식 매매를 하다가
아파트까지 날렸다는 사연을 듣다 보면 실제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료 의원도 한 분이 아빠가 돈을 다 날리는 바람에 자기가 주식 공부를 해야겠다가 싶어서 돈을 다 갚아줬대요. 그런데도 아직도 본전 찾겠다고 복수심에 불타했다고.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무료 종목을 사서 보니까 자꾸 수익이 나서 유료를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어떻게 전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우실 텐데 그랬더니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갖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재밌다는 겁니다. 네, 달가별님도 어서오세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고 아파트를 날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야, 주식 투자 안 하길래 내가 정말 다행이지. 주식 투자했으면 나도 절대로 주식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날마다 좋은 날님 어서오세요. 주식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주식 투자하면 아주 그래서 주식 얘기만 하면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하이닉스에서 2천만 원 투자했다가 다 까먹고 100만 원 남았습니다. 주식 얘기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아주 왼수 같은 놈의 주식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알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은퇴를 했거든요, 이제. 은퇴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업종이 자영업을 하면 그 업종에 자신의 노하우가 없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느 신도시에서 보상을 186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 두 아들이 직장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상을 그렇게 받으니까 아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아버지 보고 사업을 하시더니까 30억만 해주시죠. 알았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도 나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고 사업을 해봤다고 음식점을 거창하게 차렸습니다. 성공할까요? 둘 다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더 주시죠. 매일매일 와서 부부가 와서 들볶는데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쉽게 있을까요? 또 줬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진 것까지 다 갖고 나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은 월세를 살고 경비를 하십니다. 두 아들이 186억이라는 돈을 다 까드셨습니다. 퇴직금을 들고 횟집 차렸다가 칼 쓰는 주방장만 돈 벌고 자기는 결국 돈만 잃고 폐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 장사든 뭐든 본인이 모르면 돈 벌 수 없습니다. 또 옛날엔 수도 없이 기술자 건조를 많이 부렸습니다. 왜 내가 횟집을 차렸는데 돈을 못 버나 봤더니 손님들이 거의 다 주방장 앞에 앉아있고 방으로 들어가질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주방장은 좋은 부위를 거기서 주고 팁을 받았습니다. 돈을 잘 벌었죠. 그런데 실제는 주인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모르면 다 얻어 터지는 겁니다. 부자 손님, 기리의 인생님 어서 오세요. 음식점을 차린다고요? 내가 주방장에 가서 음식이 뭔지 무슨 맛인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고서 음식점을 차리면 돈을 벌까요? 천만의 말씀.
주식투자 교과서를 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주방장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주방은 그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아마 여기 영업하시는 분 다 알 거예요. 그죠? 그거는 99%가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직원 다 고용해서 돈 벌 줄 알고 차리지만 또 돈 다 까먹습니다. 재테크 방법이 세상에 많지만 그 중에서 예금, 채권, 부동산, 기타, 자영업 다 있어도 주식만큼 확실하게 돈을 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하고도 비교해봤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니, 세상에 며칠 만에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나도 되는 겁니까? 에? 불과 21일 날 샀으니까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흘 만에 50%가 났습니다. 그럼 부실 종목을 샀나요? 천만에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어주는 재테크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창업보다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없는 투자를 하기에 거의 실패로 마감한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부는 한 개도 안 하고 제가 딱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공부부터 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공부부터 하고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부터 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좋은 꿈 어서오세요. 처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창업할 때는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하죠. 주식은 창업이나 자영업처럼 망해도 재고가 필요 없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주유소 체인점을 하나 찾았다가 해체비가 더 들어 해약도 못하는 그런 주유소도 봤습니다. 그냥 방치해놓고요. 돈이 해체하는데 2억 5천인가 얼마 같은데요. 그러니 그걸 해체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가 막혀버리면 주유소가 끝나버리잖아요. 제대로 배우고 투자한다면 사업보다 리스크가 작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공부만 잘 해두면 시장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죠. 공부요. 청가람님은 아시네요. 체인점도 똑같습니다. 머리 쥐납니다. 돈 버는 거는 소수고 나머지는 다 체인비 내고 지난번에도 뭐 치킨 체인점 냈다가 해지도 못하고 특히 이 저기 뭐죠 24시 편의점은 해체하면 돈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해체도 못하고 아주 이거는 사업은 안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참 머리가 쥐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은 비용으로 큰 재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자영업은 기본이 1억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후배가 이제 경찰을 그만두고 은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은퇴하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아 저기 선배님 그 거시기 저 뭐예요 편의점 한 24시 편의점 한번 차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얼마나 받는데 한 2억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
너 쟁, 뭐, 너 해본 적도 없잖아. 그랬더니. 아, 그렇지만 그거 뭐, 어령,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24시 편의점? 네가 뭘 안다고 24시 편의점 오냐? 해본 적 있어? 경험도 없잖아. 차라리 가서 체인점이 잘 되는 자한테 눈이라 까먹지 않게.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1,0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 5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쉽게도 100%도 벌 수 있고요. 쉽게 50%도 벌죠. 그런데 기업 분석도 안 해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몰빵하기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최근에 들은 소식만 해도 블랙스컴에서 얼마요? 1억 3천. 그 다음에 또 NTPI에서 또 얼마요? 몰빵해갖고 NTPI 팔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예? 황소구짐만 부린다고. 전문가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자기 친구인데 죽어도 말 안 들어요. 본전 올 때까지 안 판대요. 참. 아유, 유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데 이걸 어떡하냐. 그나마라도 본전은 관두고 그나마도 종잣돈이라도 건져야 뭘 해보지. 다 까먹으면 꽝통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 말도 안 듣고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친구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도 같이 몰빵하자 그런 거를 자기는 안 했대요. 그 자기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참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무료방송에도 와서 들어봐라. 들어보면 네가 뭔 잘못했는지 알 게 아니냐. 그래도 필요 없다고 안 듣는데요. 이게 뭐죠? 자포자기 심리잖아요. 될 대로 되라.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곽철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투자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아, 유료원들은 그냥 여기서 펑펑 저기서 펑 그냥 무서울 정도로 날아가는데 유료방송 들어오라 그러면 돈이 아까운 생각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은 볼 수 있는 눈은 없고 그냥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덜렁덜렁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돈을 볼까요? 전문가하고 헤어지고 나는 순간부터 또 원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이 다섯 번째 왔대잖아요. 전문가를 네 명 거치고 저한테 왔대요. 근데 여태까지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배운 거를 헛배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자신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잖아요. 주주가 된다는 건 회사가 잘 될 때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장어라면 최소한 6개월 내지는 3년 지나야 사업이 뭔가가 될지 안 될지도 보이는 거고요.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았을 때 돈이 벌까 말까 그러는데 주식만큼 들어오면 그냥 사정없이 돈을 벌 사람 생각하고 그냥 돈부터 들이댑니다. 그것이 다 까먹는 지름길이에요. 네, 홍익천사님 어서 오세요. 주식은 좋은 기업을 매수할 시 안정적인 수익을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 있고 좋은 기업과 동업하면 걱정 안 해도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유료원이 모 방송에 단타쟁이 방송에 가서 주식을 돈을 까먹고요. 하루라도 주식을 안 보면 불안해서 어디를 못 나갔었대요. 제 방송에 와서 주식을 사놓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이 가도 열흘이 그냥 흘러가도 안심하고 다 일 보고 돌아다니다가 와도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뭔 일이 이런 일이 벌였냐? 그랬더니, 아, 그래요? 주식은 사업이 안 되면 재빨리 다른 사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이 안 좋구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지. 나쁜 종목을 매수하면 다 깡통이잖아. NTPR가 신저가로 깨고 내려가는데 그 종목이 무슨 돈을 벌은 적 있어요? 그래도 차트를 보면 무슨 상한가를 주니까 오늘도 상한가 따라가서 먹어보려고 껄떡대다가 오히려 더 터지고 나오죠. 좋은 종목은 상한가가 나와도 그냥 들고 가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주식은 좋은 기업이 아니면 처분하고 더 유망한 사업을 동업할 수 있지만 창업을 해버리면 진짜로 내가 포기할 때는 장난 아니게 돈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인테리어 것도 원상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아니 그만두고 돈도 못 버는데 인테리어 복구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 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사될 만하면 또 주인이 나가라 그래버리면 또 아 그것도 뭐예요? 한 푼도 못 건지 그냥 나오잖아요. 권리금을 뭐 챙겨준다나 어쨌다나 이제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거 진짜 실컷 돈 벌만 하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고 임대료 팍 올려가지고 그냥 아주 정말 욕도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떡하냐 이걸. 그런데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포기는 쉬워요? 내가 음식점 차렸다든지 무슨 체인점을 차렸다 그러면 장사 안 된다고 포기가 덜렁 되나요? 그럼 나중에 뭘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사업을 처분하는데 돈이 들어요. 주식은 근데요 재고도 없어요. 아무 때나 처분하면 돼요. 그럼 이런 거 처분 안 해도 죽어도 본전 줄 때까지 자기가 사업 차렸나요? 창업했나요? 물론 주식도 사업입니다. 이런 거 사놓고 NTP야 아우 정지됐네 이제. 야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친구가 그렇게 해서 팔라고 내가 얘기해서 진단해주면서 빨리 도망쳐라 도망쳐라. 아 그랬더니 뭐 본전 찾을 것 같아 죽어도 안 판대요. 그러더니 삥삥삥 떨어지더니 또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삥삥 떨어지더니 뭐야 최저가 신저가 만들었고 정지됐어. 아 진짜 아, 뭐 자본 잠식이나 뭘 하겠죠 또. 그럼 뭐 감자를 한다든지 무슨 아우 진짜 이걸 어떡하냐. 아이고 추가 상장한데 추가 상장 유예를 어? CB바를 수입 CB 전환하고 아이고 추가 상장 기차 4월 4일 날 이게 뭐냐 이거. 아유 신주식 상장이 이제 추가 상장 관련하여 조혜경 씨 뭐야 이거. 아직 뭐 결정된 것도 아니구만 참. 에? 파산 신청설 신주 발행 및 주권 교부 가처분 피소설 조혜경 씨 요구 근데 추가 상장 유예 유예를 받아서 추가 상장 하겠습니다. 유예 기간 내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 아유 정말하면 어떡하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있는 돈 다 까먹고 에? 트럭으로 갖다 줘봐요. 그 사람이 돈 이길 수 있나. 에? 제 블로그 가서 그냥 자료 무진장 있는 것도 가서 공부하세요. 공부가 우선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저 역시도 스승을 잘 만나서 공부를 엄청 했잖아요. 그죠? 2008년에 갖고 나온 게 뭐요? 쓰는 자동차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날려버렸어요. 깨끗이 아주. 그 다음부터 미친놈이 됐습니다. 책 보느라. 제 블로그 가면 다 글이 써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 써놨습니다. 바닥까지 와본 사람은 바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벼랑이 뭔지를 압니다.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인생의
마지막 실패자입니다. 포기 안 해야 넘어진 자리에 바로 뭐가 있어요? 넘어진 자리에 성공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정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올 겁니다. 또 갑니다. 돈이 없어도, 전문성이 부족해도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주식은. 그런데 창업은 아이템인 투자자금과 전문성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아니 음식점 하나 차려도 내가 노하우가 있다잖아요. 주방장에 노하우도 없는데 음식점만 차리면 돈 될까요? 그건 십중팔구 다 망합니다. 돈을 트럭으로 갖다 놓고 시설 차려도 거의 십중팔구 망합니다. 왜요? 영업에 대한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방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방장이 음식 물건을 받을 때마다 업체에서 돈을 받아도 모릅니다. 그러면 뒤로 세고 앞으로 세고 그래서 주방 음식점 대형 음식점 차렸다가 홀라당 까먹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고객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음식점만 차리면 다 되나요? 대형 갈비집 차렸다고 다 되나요? 그래도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드디어 차리면 성공할 확률이 있지만 그 사람은 십중팔구 끝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고 바닥에서부터 공부를 했은 사람은 시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덜렁 그저 1, 2년 공부했다고 그 사람 주식을 할까요? 정말이에요. 주식도 전문성이 없어도 전반적인 산업 동향을 알고 개별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그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기업이 뜨는 건지 그러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재무 분석을 보고 동업자 정신으로 매수해서 인내심을 보고 사업처럼 들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돈 벌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도 동업자 정신은 저리 갔고 짜릿한 상한가에 눈이 멀면 그 사람은 돈 벌 가능성보다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한가로 날아갔대. 이게 아마 NTP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니까 여기다 귀에다 속삭여가지고 엄청나게 갈 거라고 소문을 딱 들은 순간 몰빵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지. 자본잠식이냐. 아니면 제3자배자 유상증자냐.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계속해서 경고를 해줬습니다. 제발 팔고 도망쳐라. 그나마도 있는 돈 챙겨라. 안 챙겼습니다. 친구가 설득하다 설득하다 포기했습니다. 결국 정지.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이런 종목을 안 사는 것이 돈 버는 지름길이다. 그걸 몇 푼 먹으려고 상한가 따라가다가 있는 돈 다 까먹는 겁니다. 넷째, 리스크 관리가 쉽게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자영업을 하나 한다고 해도 하루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참 주식은 좋아요. 좋은 종목만 알고 있는 좋은 종목만 매수해서 분산 투자로 가만히 들고 가고 내가 열심히 회사 직장 다니고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면 개인 사업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나 모두가 몰빵 아니면 집중 투자한답시고 그래야만 돈을 버는 줄 알고 갖다 몰빵합니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죠?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한 종목을 샀을 때는 돈을 못 벌을 가능성이 10년 동안 가능성이 크지만 분산 투자했으면 최소한 10년 동안 몇 프로 벌어요? 44%인가 66%를 봅니다. 그럼 은행 이자부터도 낮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설명해줘도 그건 안 듣고 숫자로 증명해보지도 않고 그저 어디 가죠? 아, 몰빵 투자. 집중 투자에 돈을 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집니다. 이기는 투자를 하라고 해도 나는 아직 100명 중에 5등 안에 드니까 단타 칠 거야. 내가 단타 치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 그건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유효회원도 대부분이 자신이 많은 사는 종목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나고요. 그냥 골고루 담으니까 수익이 잘 납니다. 참 이상하죠, 그거.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골고루 사요. 한쪽에 비중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깁니다. 이기는 투자를 가야지. 왜 하루 종일 사업에 올인하다 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주식은 뭐예요? 좋은 종목 산 거 동업했으니까 안 봐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달에 3개월에 한 번씩 보고요. 무슨 일이 있나 확인해보고 너무 고평가됐으면 그냥 자르고 아직도 잘 가고 있으면 그냥 붙들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많아. 다시 사업할 경우는 사람들이 엄청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주식 투자만 들어오면 시간과 노력은 없고 그냥 달려들어서 돈만 욕심내다가 거의 다 실패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업과 같이 정말 시간과 노력을 집중 투자해서 공부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본은 할 겁니다. 명인이 괜히 튀어났을까요? 미국의 명인들, 윌리엄 오닐, 그 다음에 버나드 바르크, 그 다음에 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죠? 하나같이 뭐죠? 7년 동안 사정없이 공부했던 윌리엄 오닐은 책을 2,000권을 읽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금도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시장 들어오면 책 읽으라고 하면 아,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요. 직장 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TV 볼 시간이 있어도 책 볼 시간은 없죠. 그리고 어떻게 주식에서 돈 벌라고 생각하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훈. 가르친다는 것은 반은 자기가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써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 실제입니다. 저도 지식인에서 끊임없이 종목 진단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 쓸 수 있나요? 검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사하고 막 쓰다 보니까 어허 그렇구나. 내 자신이 기업을 2,000개가 각 1,800종목 가까이 되는데 한 1,300개 정도를 해보다 보니까 기업을 저절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책을 읽으면 꿈을 이룹니다. 책 읽을 거죠? 책 읽으실 거죠?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만이 내가 올바로 가는 길입니다.